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수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잣돈을 모았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 분들이 너 종잣돈 어떻게 모았어? 고 이제 물어볼 때마다 오늘 해드린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다들 저보고 특이하게 종잣돈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잣돈을 모으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한 15년 전? 훨씬 이전이 되겠네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공백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더니 일단 돈 되는 건 다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급이 적게 주는 데는 4,000원, 좀 준다라고 하는 데는 5,000원 정도 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시간대가 맞아야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대가 좋은 황금 타임,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뭐 이런 시간, 황금 타임들은 이미 뭐 인원들을 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도 아르바이트 했고 좀 나쁜 오후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단 일은 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더니 8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24시간 동안 잠은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100만 원 채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돈은 어떻게 벌지? 야, 내가 365일 24시간 일을 해도 내가 한 달 동안에 쎄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을 벌 수가 없구나. 망연자실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죠.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에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고. 새벽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EBS 채널이었나? 그 EBS 채널에서 카드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해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마술도 신기한데 거기 해법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술에 잠깐 빠져 있었습니다. 뭐 쉬는 시간대마다 친구들 앞에서 마술도 보여주고 마술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술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사람들이 반응이 내가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데 이 반응이 좋은 영상들을 찍어서 내가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마술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추억에, 추억의 이제 커뮤니티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뭐, 싸이월드, 프리첼, 뭐 세이클럽, 네, 이런 동호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마술을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마술을 한 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술 어떻게 해요? 이 마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법 동영상을 또 찍기 시작했어요. 동영상을 보여주고, 야, 이 영상 어때? 괜찮아? 그러면 나 해법 동영상이 있는데 나한테 사가. 이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마술을 보여주고 그 마술 해법을 저는 판매를 했습니다. CD를 구워서 이거를 이제 상품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구매 수요가 그래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잘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술 과외 있죠. 마술 과외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제가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초등학생, 중학생, 마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술, 뭐 친화력, 뭐 정신집중 막 이런 게 다 좋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전단지를 막 붙였던 것 같아요. 가위 바를 사람 찾습니다. 막 이렇게 올려놓고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이제 학교를 같이 시키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대에 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마다 가가지고 그 전단지들 정문에 탁탁탁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를 처음에 이제 가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가 너무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소문 나고 저도 계속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전단지 붙이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명에서 시작했던 게 한 네다섯 명까지 늘어났고 또 심지어는 그룹 가위까지 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법 적지 않은 돈을 이제 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첫 번째 사업이 마술 사업이었습니다. 작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비즈니스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죠. 10명한테 팔려면
그 5분짜리를 10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총 50분이라는 시간을 저는 또 날려야 되고 또 거기에 알려주는 시간은 또 그 곱절이 걸립니다. 뭐 10분, 20분 막 이렇게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시간을 덜고 오히려 더 많은 타겟층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영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이거 꿀인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사업이 뭐가 없을까? 컴퓨터도 하면서 즐겨 하던 게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어디서 봤죠? 웹하드 디스크에서 저는 다운받아서 봤어요. 뭐 지금 보면 불법입니다만 영화를 이렇게 컬렉션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영화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뭐 거의 한 2테라 정도 있었으니까요. 뭐 고전 영화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웹하드에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웹하드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웹하드에 올렸더니 얘네들이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파일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해 가면 저는 그 파일에 뭐 20메가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돈을 받습니다. 10만 포인트가 들어오면요, 뭐 22%는 세금을 떼가보고요. 뭐 실질적으로 전 떨어지는 거는 한 7만에서 8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돈을 현금으로 주냐? 현금으로 주지도 않아요. 자기네 쇼핑몰에서 물건 사래요. 예, 이런 족 같은. 그럼 저는 당장 필요한 거는 그 물건이 아니라 제가 필요한 거는 돈이었거든요.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상품 중에 내가 이거를 다시 대팔 때, 그러니까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대팔 때 사람들이 바로 사갈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웹하드다 업체 보니까 얘네들이 하드디스크를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10만 원을 받았으면 10만 원 중에 20%는 세금을 내고 그때 1테라 정도 됐던 그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해서 8만 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이거를 7만 5천 원에, 그러니까 5천 원을 좀 할인을 해줘야 저한테 구입을 하고 또 빨리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만 5천 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돈 되는데? 왜? 한 달 기준에 한 30만 포인트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한 27만 원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래서 컴퓨터를 늘렸습니다. 컴퓨터 늘려서 동시에 컴퓨터 여러 대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마술 과외를 하러 가던 놀러 가던 게임을 하던 계속 파일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올리면 누군가는 계속 다운을 받고 저는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가지고 저는 현금화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예약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영상이 올라가는데 뭐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좋은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파일들이 올라가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파일을 올려서 그것도 제법 쫄쫄하게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 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한 달 기준에 그래도 한 70만에서 80만 원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마술하고 있는 걸 찍어서 그 영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해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CD로 꾸어서 판매를 했죠. 그래야 단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또 직접 가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해주게 되면 저는 또 그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부 다 CD로 꾸어서 또 CD를 꾸운 또 인건비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판매를 했었죠. 보통 마술 한 건당 제가 한 만 원, 5천 원에서 만 원, 좀 비싼 마술은, 좀 퀄리티가 있는 마술은 뭐 3만 원에 팔기도 했는데요. 성인들도 막 구매를 해갑니다. 왜?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술 가위를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카드 마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이 작잖아요. 그리고 손기술도 잘 안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성인처럼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카드 마술로 애들을 현혹시키기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마술 도구를 한번 팔아볼까? 작은 비즈니스에서 또 확장을 한 거죠. 도구를 도매로 떼가지고 그걸 또 같이 판매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았어요. 300원짜리 마술 도구를 사가지고 판매하면은 뭐 3천원, 5천원, 비싸게는 만원을 팔았으니까. 이제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대 제가 마술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앞에서 또 마술을 합니다. 왜? 저는 마술 도구를 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저는 마술을 보여주고 친구는 옆에서 누군가가 마술 도구를 구매를 하면은 그 옆에서 이제 해법을 알려주는 작은 비즈니스도 확장을 했었죠. 이제 학교 끝날 때 나오다 보면 뭐 잡상인들 있잖아요. 그 잡상인 중에 한 명의 역할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1타 3피를 할 수 있었죠. 학교 시간 때 몰려있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저 마술가회 합니다. 마술가회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계속 홍보를 하고
마술도구 판매하고 내 과외 홍보하고 저는 또 과외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00원짜리 마술입니다. 우리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제 그 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잡고 한번 풀어주면은 하도 오랜만에 해서 저도 좀 많이 어색합니다. 네, 이렇게 만원짜리가 5만원짜리로 바뀌고 또 다시 5만원짜리를 잡고 한번 풀어주면은 다시 만원으로 되는 이 마술이요 300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이 3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냐 이 마술을 이제 3천원, 5천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10배 남는 장사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300원짜리 마술이냐 이제 이러시는데요. 이 마술을 하려면 이 핑거가 필요합니다. 이 핑거를 통해서 이제 마술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마술도구를 이제 판매했을 때 도매를 해서 이제 마술도구들 이건 이제 특수카드들도 종류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 요거는 뭐 다른 버전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뭐 요런 마스틱 마술 같은 것도 있고요. 역동감이 있는 뭐 이런 이제 클로즈업 마술할 때 쓰고 있는 뭐 큐브 꼬마 애들이 이제 쓰는 이제 요런 마술 도구들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통과되는 이제 큐브인데요. 제가 이 큐브를 하나 둘 셋 하고 탁 하면은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마술이에요. 다시 하나 둘 셋 수리수리야 수리야 딱 하면은 이렇게 되는 요거가 제가 아마 150원인가 샀을 거예요. 요거 마술 도구를 제가 이제 한 3,000원에 또 팔았으니까 돈을 남길 수 있었겠죠. 싸게 팔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게 하고 제 목적은 과외를 끌어내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내어주고 뭐 이것도 이제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 수도 있었지만 전략이 있었죠. 제품들을 싸게 판매를 하고 그 뒤에 들어오는 부수적인 수입을 기다리자. 뭐 예를 들어서 가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단가를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카드로 했을 때는 그냥 그 카드로만 마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구를 판매하게 되면은 결국 저한테는 뭐가 떨어지냐면 고객들은 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챙기고 교육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마술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생각했던 이제 작은 이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고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24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24시간처럼 일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저희 첫 번째 비즈니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웹하드를 이용을 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벌 때 그 20분을 투자해서 24시간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모든 게 이런 게 오토화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찾았던 게 저희 집이 이제 KT 본사 옆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대요. 거기는 시급을 10,000원을 준다는 겁니다. 우와 많이 주네. 좋아서 갔죠. 뭐 떼건 다 떼고 주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4대 보험을 걸어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시급 10,000원으로 보고 갔는데 한 7,000원 정도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은 적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웬 떡입니까? 무식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비하가 되나? 무식하게 아무튼 일을 했습니다. 엑셀을 이용한 작업이었는데요. 엑셀에 어떤 뭔가 발주서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에 엑셀로 해서 무슨 도장 같은 걸 찍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다 보니까 이거는 자동화를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를 전부 다 매크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딱 파일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 파일 가지고 매크로 실행시키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꿀무지기였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왜 했냐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매크로를 만들었잖아요. 매크로를 만드니까 제가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짜투리 시간에 내가 일하는 척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당장은 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가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제작과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B2B가 될 수도 있고요. B2C가 될 수도 있고요. C2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대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떤 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뭐 엑셀이나 이런 매크로 같은 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일회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간단한 것들은 제가 다 하면서 그것도 납품을 했죠. 이제 좀 큰 건수가 들어오면 제 주위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나 홈페이지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또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서 야, 나 이거 만들어줄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또 많게는 뭐 2,000만 원까지도 호가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고객이 이제 일회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만들려고 해. 기획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프로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50 정도 불러버립니다. 150 정도 불러버려요. 그러면은 고객이 오케이 딜 하면은 50만 원을 먹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는 100만 원을 주죠. 제 지인들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홈페이지 만들어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렵지도 않았지만 쉽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드립니다. 고객도 이래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도 저도 프리랜서에 던집니다. 견적 얼마예요? 이 정도면 얼마일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옆에서 이제 커미션을 또 챙겨 먹었죠. 뭐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이제 커미션을 먹는 거는.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지만 알기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결국 저는 짜투리 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자동화를 만들어버렸고요. 그 단순 반복 작업하는 것을 단순화를 시키면서 저는 제 시간을 만들었고요. 제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대놓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겁니다. 브로커 역할 괜찮았어요. 그것도 쏠쏠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다 보니까 각 인터넷 사이트마다 올라가서 사장님 이렇게 홈페이지 한번 수정해 보실래요? 홈페이지 만드실래요? 프로그램 개발 올리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개발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해드립니다. 광고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또 제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작업에 밀려서 저희가 작업을 수주를 못했을 정도였으니까 저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잣돈을 모았던 방법들을 보면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던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일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종잣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남들은 정해진 시간이 1시간이 있으면 그 1시간 동안 그 하나의 일을 해야 됐지만 저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제 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에 대한 다각화, 안정적인 수입,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배가 효과나는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하면서 종잣돈을 모았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그거 해야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만 제 작은 비즈니스가 한 15년 전의 일이고 물론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만 과거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종잣돈을 모았던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한다면 돈을 모으는데 내가 1년을 생각했다, 10년을 생각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종잣돈을 모으시는데 많이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바라봅니다. 저는 또 다음 향수모의 토크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